멀리 바다가 내다 보이고 촘촘하게 박힌 사람들이 어깨를 기대고 있는 곳. 이곳은 산복도로의 도시 부산입니다. 허리띠처럼 산을 빙 둘러싸고 있는 산복도로. 차들이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산복도로를 그냥 농장 삼아가지고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그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오르면 오를수록 세상과는 멀어졌지만 바다를 내려다보는 특권을 누렸던 곳. 바다가 보이는 골목에는 그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광역시. 범일동에서 출발해 산복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국제시장을 거쳐 남포동에 닿게 되죠.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와 마을을 이루면서 생겨난 산복도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향했던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전쟁 후 미군 부대의 통조림 식품을 팔면서 깡통시장이 생겼고 없는 물건이 없다 해서 국제시장이라 불렸죠. 이곳에서 가까운 부평시장 골목 귀퉁이에 자리한 작은 슈퍼마켓. 이게 이제 옛날 그 유교 사비 때 노래나 이게. 전쟁이 나던 해 어머니 손을 붙잡고 부산으로 피난 온 신이섭 씨 가게에는 귀한 물건이 많습니다. 재작년에 백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리를 갖다가 피난 데리고 나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막 이어서 많이 하셨는지 그 세월을 갖다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 막 그 추억의 역사, 그 고됐던 역사를 갖다가 내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 어머니, 누님이, 형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살아왔었어요. 피난 당시 7살이었던 신이섭 씨는 지난 세월을 모두 끌어안고 삽니다. 빛바랜 성적표도 그의 자서전이지요. 가난함 중에서도 어머님의 교육열에 감동함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뭐 돈이 없고 하니까 여기 국제시장, 여기 도로가 그 당시는 노점 좌판을 벌려는 피난민들이 하고 없는 사람들이 좌판을 전부 다 좌판 벌려놓고 노점 장사를 다 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이 된 부평 깡통시장은 신이섭 씨 가족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아이고, 날 추운데 손 안 시려요. 네, 우리 형님입니다. 네. 형님도 참 그 초등학교 뭐 5학년 때 그래 태어나가지고 형님은 산증인입니다. 집 없이 남 밑으로 굴 속으로 바위 밑으로 다니면서 1년 있었고 그냥 나무 밑에 가면 차벽에 있고 굴 속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병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랄까 참 그 말을 어디서 다 하겠어요. 전방에 가면 집도 보이고 도로도 보이고 철로 다리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요. 가로수나무 쫙 서 있는.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며 형제는 이 시장에서 어른이 됐습니다. 오르막을 깔아놓고 좌판을 보내놓고 여기 전부 저 위까지가 전부 노점상이었다고 해요. 이 담배포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겁니다. 참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아, 이 담배 오래됐어요. 오랜 세월에도 자리를 지키는 곳은 반가운 법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자리예요. 강산이 한 네 번 변해 갔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 네 번 변해 갔어요. 보수 사이다. 아, 보수 사이다? 여기가 사이다 팔았어요. 그래서 병을 딱 그 해놓고 말이지. 그거 한 병을 한 병을 멋지게 맛있게 그렇게 사준 말이지. 그때 보수 사이다를 있으면서 그걸 조금만 걸어도 시장은 형제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나 봅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어머니 냉채가 오래 하셨다고 노래하셨다고.
여기 하고 여기. 한 달에 얼마요? 10원씩. 냉차를? 네. 그 당시에 10판. 이제 그 막 다 집이 다 개조가 됐지만은 그때는 이게 위에가 함수집이었고. 근데 그 지금 이게 새로 지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세 있어요. 쫙 함수 집이 서리 방이 있었어요. 지난데다가. 걷는 곳마다 추억이 말을 건네는 국제시장은 오래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식품과 밀수품을 팔았던 곳. 6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가게는 지금 대를 이어 손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 되셔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선으로 물러나셨고 저는 여기서 먹고 자고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국제시장을 무대로 한 영화가 개봉됐고 이제 시장은 관광 명소가 됐죠. 먼저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부산 온 길에 와보고 싶어 갖고. 그냥 좋아요. 영화 본 것처럼 그냥 좋아. 네. 어르신들이 여기 피난 1세대세요. 아~ 여기 와서 피난해서 여기서 아~ 컸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많이 알다 보니까 국제시장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들어오는 고물가가 많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세월이 있으니까 그 뭐 헌옷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재봉 틀에다가 줄여가지고 입고 그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 옷을 갖다가 개여섯 벌씩 갖고 다니기보다 뭐 아주머니들이 옷을 좀 입고 싶으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어르신을 보니까 꽃분인 애보다 더 정한 것 같아. 맞았던 것 같아. 국제시장 안에 있는 털실 가게, 삼남매 홍일점, 신희섭 씨 누나가 하는 가게입니다. 뭐죠? 형님이시고 오빠, 네. 여동생, 남동생. 그래서 우리 집에 10년 했었어요. 네. 이런 장사하는 집에 10년에서 내가 체린지가 45년. 꽃다운 나이에 이곳으로 와서 살아낸 지난 날들이 꿈만 같습니다. 아이고, 자 옛날 생각하면 진짜 나는 냉표 물건 구입해 놓으면 동생이 팔고 여기 나이가 어리니까 장사는 못하고 둘이서 나는 다른 사람 받아 우리 동생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 한번 죽을 뻔했거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내가. 살아온 날들이 기적 같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여서 아니었을까요? 아이고, 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막 다 걸어도 못 걷고 이제는. 오늘도 변함없이 산복도로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86번 버스. 하늘로 향하는 이 버스를 타고 유년 시절을 보낸 신정익 씨.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 인생처럼 산복도로에는 사연도 추억도 많습니다. 도로가 난 큰 길을 제외하고는 골목에는 아직 가파른 계단이 많이 남아있지요. 예, 옛날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들었을 때 계단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45년 전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9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아파트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주민들이 많이 거쳐가면서 출입구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메인 이제 중앙 이 입구도 있지만은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베란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들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쉼없이 오른 끝에 만나게 되는 바다. 땀 흘려 오른 이곳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닐지요. 이곳에는 올 때마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조바심 내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나오셨네요. 예, 아유, 보면 뭐 부산은 어린 시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참새 방앗간이었지요. 쪽자, 부산에서는 쪽자, 서울에서는 달고나. 순 설탕하고 소다로 만든 소다 저기 하는 만들어 보이시. 그래요? 안에 있네. 이거 다시 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일. 이 골목에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소다 여야. 이제 부풀어 오르죠. 연한 맛이 나지. 그렇지, 국제시문 아저씨가 또 이랬더구만. 어머니는
이거 드세요? 이거 만들어서 드세요? 아이고 많이 먹어요. 나는 밥 안 먹고 먹어요. 이게 제가 한 거, 이게 할머니께 예, 만든 거예요. 나 기술이 없어요. 공주, 그러지 마세요. 소다 간이 딱 맞습니다. 부어드릴게요. 예. 소다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예. 시집 오던 해 전쟁이 나면서 부산으로 피난 온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산 면에 면소지. 그렇게 6.25가 나니까 낙동강물을 건너야 될 거 아니고 그때는 인민군도 있고 닥치고 했으니까. 아직도 생생한 전쟁의 기억, 인생이 숨바꼭질 같았습니다. 산복도로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산 북항. 항을 끼고 바다를 메워 만든 마을이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마을을 이룬 곳. 한땐 조선소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로 붐볐던 동네입니다. 엄마들 나물 묻히고 뭐 하고 해주노 다 이런 거 들어가야 맛있지.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맛없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물건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오래돼. 몇 년? 한 100년 됐다. 사람들이 떠난 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가게들. 어시장에 다녀온 어머니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말이 좋지요. 보산에 그지 말아요. 좋은 그거. 6천 원. 평소보다 고깃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요. 두 개 사람 맛으로. 맛으로 두 개. 어허, 고마 그래도 두 개를 해야 재미가 있지. 마술이 그래, 아까 마술하고 그런다. 마술하지 말자, 안 팔. 예, 미역국 기름 맛있어. 뭘 사? 미역국 기름. 아, 이. 새는 더 줄게 있다. 이따가. 오늘. 예. 재수 음식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 마술사 마술. 우왕 기름. 첫 손님을 받고서야 표정이 좀 풀립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살기 좋아졌다지만 이 마을에 큰 부자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뭐 없는 서민 살기는 좋지. 여기가 뭐 자갈치 가깝고 또 진상 가깝고 골목장이고 이렇게 집과 집 사이를 실핏줄처럼 잇고 있는 매축지 마을 골목. 이거로 우리 한국 사람 행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담배 가놓고 가는 게. 내가 25세 왔으니까 90이니까 얼마나 오래돼. 연탄 한 장으로 가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젊은이들 떠난 동네에는 고요만 쌓입니다. 오늘 쌀 빠서 재서 먹고. 옛날 불 깔아였어. 종. 불이 나면 마을에 화재를 알렸던 종. 남의 일이 곧 내 일이기도 했던 시절이었지요. 이거 불난다 이거. 불나가 새로 지은 집이야. 전부. 불나가 새로 지은 집. 가난했지만 어깨를 맞대고 온기를 나누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누가 아프면 엄마. 저녁이라도 아프다 하면 우와 들다 보고 가고 뭐 맛있는 거 이래 사가고 과일이라도 좀 맛있는 거 사가고만 한 조각이라도 가가 논아 먹고 이러거든. 참 좋아요 이 동네. 이 못 살아도 달 동네가. 살기 위해 찾아온 땅 부산. 바다와 집을 이어주던 고마운 산복도로.
좁은 방에 여럿이 잠들었던 시절이 그리울 때면 바다가 보이는 이곳으로 찾아가 볼 일입니다.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봄이 오면 좋지요 마음도 살람 불어 그래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고 그러지